교권 침해로 인해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경북의 교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 산하 교권치유센터에 따르면 2017년 센터 개소 첫해 7명의 교사가 전문 심리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20명, 올해는 현재까지 38명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권치유센터는 교직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들에게 안동과 포항, 구미 등 4개 권역의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겨울나기 대비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농촌에서는 한파에 잘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수확이 끝난 과수농가는 요즘 월동 준비로 분주합니다. 보온을 위해 볕짚을 복숭아나 배나무에 둘러주고 나무에 흰 페인트도 칠합니다. 그 온난화가 돼가지고 좀 따뜻해지긴 했지만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면 나무가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추위에 약한 송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체온 관리를 위해 덧옷을 입히거나 보온등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출하되지 않은 배추나 무, 그리고 한겨울 추위를 견뎌야 하는 마늘, 양파 같은 월동 작물은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 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한파 같은 것이 또 수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한파가 예보될 때는 미리 막뜯기 해서 가지고 마지막까지 생육 관리 잘 해주시면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는 비닐을 보수하고 난방기는 미리 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올겨울은 기온의 증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포근하다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씨가 자주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기습 한파에 대비한 철저한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